안녕하세요. 프로세스 자료 천국 운영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터넷 뱅킹이나 관공서 사이트를 이용할 때 설치되는 보안 프로그램, 다모 PKI 프로그램 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펜타 시큐리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데이터 암호화와 관련한 보안 솔루션입니다. 프로그램 설치 및 삭제, 부팅 시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중지시키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하기, 설치 클릭, 완료 클릭. 프로그램 설치 후 변경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 중인 프로세스와 시작 프로그램, 프로그램 추가 제거 레지스트리 관련 항목입니다. 프로그램 설치 후 생성되는 파일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본문이나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작업관리자를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다모 PKI 관련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부팅 시마다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시스템 부팅 시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중지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동 실행을 중지시키면 공인인증서 관련 사이트를 이용할 때 에러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작업은 하지 말고 참고만 하세요. 작업관리자 시작 프로그램 탭으로 이동해서 다모 PKI 트레이를 우클릭해서 사용하나무로 변경하세요. 이렇게 작업하면 이 프로그램은 자동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설치한 프로그램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클릭, 앱및 기능을 실행하세요. 다모 PKI 제거 클릭. 프로그램을 삭제할 건지 물어보는데 예를 클릭하세요. 확인 클릭.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